한편이 독립투사 한 분을 되살려냈다. 김구, 김은봉 둘이 합작을 해서 경성에서 암살작전을 벌인다. 전 어디로 갑니까? 경성. 잘 됐네요.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나 뽑아주셔서 고맙소다래. 나는 하필 왜 난지 모르겠네. 찾아주실 게 없어서 그런가? 안우균, 속사포, 황덕상. 같이 가서 약산 김원봉을 만나세요. 약산 김원봉. 의열당과 조선의용대를 조직하여 항일투쟁의 최전선에 섰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옥수에는 저거 참모 가차에 들어가 적병으로 타살한 일도 있고 저거 영팡을 부수는 일도 있습니다. 또는 밤중에 격하대에 참가해서 강을 건드리면서 적과의 투쟁한 일도 있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 입장에서는 테러가 가장 두껍죠. 그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는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랬을 때 의열투쟁이 물론 20년 중반 이후에 이렇게 전환이 되기는 하지만 그 이전까지 한 스물 몇 차례 정도에 벌린 그 일련의 과정에서는 모든 일본인들 자체를 위정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죠.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하나의 행위 자체가 사실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경남 밀양, 김원봉의 고향이다. 1년 365일 동안 태극기가 달려있어요. 아, 태극기 있는 집에 저 집이 할머니 집이에요. 아, 저, 네, 저 태극기 네. 달려있는 집이요? 네. 1년 365일 달려있어요. 바로 이 집에 김원봉의 막내 여동생 학봉 씨가 살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봉은 일제 식민 통치를 총괄했던 조선 총독부 간부와 조선인 밀정을 처단하는 등 무장투쟁을 벌였다. 서울에 가가지고.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일제에 체포된 적이 없는 신화적인 투사였다. 변장수를 옷은 입더랍니다. 우리 오빠들이 서울에 한번 가본 길에 오빠 딴다. 변장하는 거 금방에 막 거연 영감이 돼가지고 앉아있는 거 그런 거. 옷도 싹 바꿔가지고 막 얼굴도 오빠 얼굴이 아니고. 그래가 잡으러 가면 벼소가 막 똥파리 그거 얼마나 크노 그냥 그것만 떡 나오고 사람은 간데온데 엎닥하더라 하면 그 외놈들이 대여지거나 막 그래가지고 막 그거 내놔 잡으면 그 상금 주는 거 안 됐나 그것도 막 제일 높고 오근이가 나오는데 막 1등이 오빠고 2등이 저 그 뭐 안중근 의사고 3등이 김구 선생이 그렇더란다. 신대 한국 독립군의 백만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내가 아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김원봉은 수많은 독립투사 중에서도 돋보이는 투쟁을 벌였다. 싸우러 나가세 원수들이 강하다 일제에게는 무자비한 암살자였지만 조선 민중에게는 희망이고 영웅이었다. 정의의 날씨칼이 빗기는 곳에 해방이 된 후 김원봉은 아내이자 동지인 박차정의 유고를 안고 귀국했다.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총상을 입은 박차정은 후유증으로 해방되기 전에 사망했다. 그녀의 나이 34세였다. 김원봉은 박차정의 피 묻은 적삼을 오빠 박문하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아내를 직접 이곳 고향 땅 야산에 묻었다. 약산 김원봉 장군의 처. 박차정에서 유해를 가슴에 안고 와서 선수 묻으신 곳입니다. 네, 근데 이상하게 시기 풀도 잘 안 자라고 가시덩굴만 계속 자라고 있어 저희들도 마음 아프고. 학창시절 독립운동을 시작해 의열단원과 조선의용대 부녀복무단장을 지낸 박차정은 김원봉의 영원한 동지였다. 오빠 두 분이 의열단원이셨거든요. 박문호, 박문희 두 분이 의열단 단원이셨기 때문에 오빠 찾아 준비해 가셨다가 이제 안광천의 소개로 약산과 만남이 됐던지. 모든 것을 바쳐 일제와 싸웠지만 김원봉은 해방된 조국에 정착하지 못했다. 그는 친일파들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다. 친일파들한테는 적이라
좀 그 순경들도 전신에 그런 족속들이 그 남아 그 그때 남아 있을 때 아이가 46년도 같으면 45년도 해방됐는데 좀 황당하셨겠어요. 어떻게 이게 해방이 됐는데도 친일파 경찰들이 오빠를 쫓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황당하게 할 끼고 분하고 원통하지. 김원봉은 악질적인 친일 경찰 노독술에게 폭행을 당하는 수목까지 겪었다. 천하의 김원봉이는 잡힌 적이 없잖아요. 고문을 받은 적이 없죠. 해방에 와서 고문을 받잖아요. 그건 뭐 아시겠지만. 근데 지금 울산 같은 쪽에서 노독수리를 지금 저걸하려고 들어요. 그건 뭐 말도 안 거죠. 친일파의 표적이 됐던 김원봉은 1948년 김구와 함께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때 북한에 갔다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남은 가족은 모진 순환을 당했고 당시 여고생이던 학봉 씨마저 고문을 당했다. 뭘 얘기하라고 그렇게 고문을 하던가요? 이야기는 그래, 너는 그래, 너가 저 오빠 그라마 북한 간 줄 아나? 그러고 또 너는 학생 운동해 그 없나? 물고문을 당했다고요? 네, 물고문을 막 부어가지고 위에다가 막 저 걸레가 수건이가 막 덮어 놔놓고 딱 팔도 묶고 다리도 묶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위에다가 주신자 물 부어갖고 예, 이 얼굴에다가 부어가 숨 못 쓴다입니까? 그래 하니까 이제 그게 그 북 넘어간 게 이제 901번지에 태어나신 분이지. 아, 저 건물 지금 들어온 네, 곳이 네, 지금 네, 네. 약산 선생님께서 태어나신 그 자리인가요? 생가지입니다. 네, 생가지고. 아. 네, 제가... 김원봉의 집안은 멸문됐다. 6.25 전쟁이 나자 김원봉의 동생들은 보도연맹으로 몰려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남동생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봉철 씨는 보도연맹 학살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다가 박정희 정권 때 무고한 옥살이를 하고 사망했다. 막내 여동생 학봉 씨만 겨우 살아남았다. 그 뒤 김원봉이란 이름 석자는 남한에서 금기어가 되었다.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흘렀다. 독립투쟁의 맨 앞에 서서 일제와 싸웠던 김원봉은 아직까지 독립유공자 서훈조차 받지 못했다. 심지어 친일 행적이 있는 인사들마저 훈장을 받고 애국지사 묘역을 차지해왔다.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김옥량의 묘가 있다. 황해도 안하게 유지였던 김옥량은 한때 애국 계몽 활동을 한 경력 등으로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그런데 김옥량이 전투기 험납금 등의 명목으로 조선총독부에 오늘날 10억 원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기부하는 등의 친일 행적이 드러나 서훈이 취소됐다. 10만 원이면 국방원금 낸 사람들 중에서도 최고위 납부자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김옥량의 아들은 노태우 정권에서 차관까지 지냈다. 그런데 부친의 서훈이 취소됐는데도 묘지를 이장하지 않고 있다.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도 친일 인사가 묻혀 있다. 박성행은 3.1운동을 주도하는 등의 공로로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됐다. 그런데 황해도회 의원 등 조선총독부 자문기관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평양보호관찰소 촉탁보호사로 활동하는 등 친일 행위가 확인되어 서훈이 취소됐다. 독립운동이라든가 사회주의 뭐 그런 사상범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심의를 하고 더 이 사람은 더 가둬놔야 앞으로는 되겠다. 그렇지 뭐. 앞으로는 그럴 염려가 없으니까 조만간 뭐 석방을 시켜도 되겠다는지 아니면 이 사람은 더 그 가둬놓고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심의하는 구성원 중에 하나로 촉탁을 한다는 그런 얘기죠. 서훈이 취소됐지만 박성행의 유족도 이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장을 하려고 그래. 아, 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 시장 상대들하고는 상대를 안 한다는 거야. 우리가 안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뭐 떳떳하게 아주 권위 있게 무슨 기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인사인이 제일 마음대로 해가지고서. 그 개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군지 모르죠. 그건 근본 없는 존재를. 근본 없는 존재? 네. 친일 행적이 드러나 서훈이 취소된 강영석의 묘도 여전히 애국지사 묘역에 남아있다. 애족장을 받았던 강영석은 친일 잡지 동양지광을 통해 친일글을 기고한 사실이 인정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보훈처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서울행정원에서 아마 그 이장이 가라고 계속 공문에 아마 공문도 보내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독립유공포 상자 가운데 지금까지 24명이 친일 행적이 드러나 서훈이 취소됐다. 국민장을 받았던 김희선은 일제의 밀정 활동을 한 혐의가 인정됐다. 독립장을 받았던 박연수는 강연 등 친일 행적이 인정됐다. 독립장을 받았던 서춘은 내선 일체 등 친일글을 기고한 사실이 인정됐다. 대통령 표창을 받았던 장응진은 조선총독부에 근무하며 친일글을 기고한 사실이 인정됐다. 애국장을 받았던 정광조는 국민정신 총동원 이사를 지내며 친일글을 기고한 사실이 인정됐다. 애족장을 받았던 강영석은 친일 잡지에 근무하며 친일글을 기고한 사실이 인정됐다. 애족장을 받았던 김우현은 국민정신 총동원 이사를 역임한 사실이 인정됐다. 애족장을 받았던 김응수는 일제에 국방 헌금을 헌납했던 사실이 인정됐다. 독립장을 받았던 김홍량은 일제에 고액을 헌납한 사실이 인정됐다. 애족장을 받았던 남천우는 일본 기독교 교단 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됐다. 애국장을 받았던 박성행은 조선총독부 자문기관에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됐다. 애족장을 받았던 박영희는 일제에 국방 헌금과 위문금을 헌납한 사실이 인정됐다. 애족장을 받았던 유재기는 신사참배를 주장하는 등 친일 행적이 확인됐다. 독립장을 받았던 윤익선은 대동일진회 등 친일단체에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됐다. 건국포장을 받았던 윤치영은 전향서를 쓰고 친일 논서를 기고한 사실이 인정됐다. 애국장을 받았던 이동락은 친일단체 대동민우회 이사를 지낸 사실이 인정됐다. 독립장을 받았던 이종욱은 일제의 국방 헌금과 위문금을 헌납한 사실이 인정됐다. 애국장을 받았던 이항발은 백악회 대동민우회 등 친일단체에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됐다. 애족장을 받았던 임용길은 친일글을 기고한 사실이 인정됐다. 독립장을 받았던 장지연은 내선 일체 등 친일글을 다수 발표한 사실이 인정됐다. 애족장을 받았던 차상명은 일제의 국방 헌금과 위문금을 헌납한 사실이 인정됐다. 애족장을 받았던 최준모는
친일 강연을 한 사실이 인정됐다. 애족장을 받았던 최지화는 일제 기관총 등 국방 헌금을 한 사실이 인정됐다. 애족장을 받았던 허용호는 학병 권유 등 친일 연설을 한 사실이 인정됐다. 서훈을 치탈하면 애국지사 묘역에서 이장을 하고 훈장을 회수하며 직전 5년치 유족연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서훈을 치탈한 24명의 훈장은 회수되었을까? 훈장을 얼마나 회수했는지 보훈처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김희선, 김우현, 김홍량, 남천우, 박성행, 윤익선, 윤치영, 이동락, 이항발, 장지연, 최준모, 허용호 등 12명이 훈장을 반납하지 않았다. 같은 경우도 지금 24분 중에 반납하신 분이 반밖에 안 되세요. 지금 4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근데 죄송한데요. 네. 저희들이 인터뷰를 뭐 요청하신다고 다 정할 필요는 아니고. 네. 우선은 저희들이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그때 요청하신 거로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장지연의 유족도 훈장을 반납하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일까?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할 의무가 없죠. 네, 근데 저도 그걸 여쭤봤는데 예. 일단 재판과 상관없이 훈장은 먼저 반납을 해야 하는 거다. 그리고 뭐 재판이 끝나면 이후에 다른 후속 조치가 취해지는 거다라고 저희는 답변을 들었어요. 예. 근데 보훈처에서는 아무런 뭐 공문이나 이런 걸 보내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왔었는데 그 뒤에는 없습니다. 남천우의 유족도 훈장을 반납하지 않았다. 내가 그, 저, 상부에 들어가서 그, 법을 내다 내가 지금 그, 저기, 항고하려고 그래요. 초대 내무부 장관을 지낸 윤치영의 유족도 훈장을 반납하지 않았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정확히. 그, 아시기로 그러면 훈장이 어느 분한테 가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아버님한테는 그 훈장이 없으신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아버님이 혹시 장자 아니세요? 외아들이시죠, 예. 외아들, 예. 치탈 직전 5년치 유족연금은 회수했을까? 보훈처는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개인의 어떤 금융, 뭐 신상에 대한 정보라고 제가 판단을 한 거지. 국민 세금으로 나갔던 연금이 잘못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어떤 거나 다 세금으로 나가는 거고. 네. 그렇더라도 그게 어떤 그런 저기 그 개인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법을 그렇게 그 해석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친일 행적이 드러나 서훈을 치탈했는데도 보훈처는 단 한 명의 유족연금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상적으로 이제 그 네. 과자가 없다 그래서 이제 서운이 이루어졌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뭐 이제 자료를 통해서 이제 이분들이 어떤 친일 행위가 그 네. 나중에 확인이 돼가지고 네. 이제 이분들이 이제 서운 취소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그 저희가 그 연금을 반환받지 않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네. 연금 반환 대상이 아니다 하고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치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치탈은 뺏어온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효화시키고 뺏어온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유가 있는 거니까. 보훈처가 저러면 안 되죠. 저 직무유기입니다. 저 누군가 보훈처를 고발해야 됩니다. 결국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자의 후손에게 연금을 줬던 것이다. 보훈처가 친일 행위자의 유족연금을 회수하지 않기로 결정 내린 속사정은 무엇일까? 박순춘 보훈처장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 대답인데요. 아, 전 저희는 이제 나중에 대변인 대변인실로 연락하세요. 저희가 연락 그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계속 취소를 하셔가지고요. 아니 저 방금 연락드릴게요. 보훈처장의 수행 인사는 공문으로 취재를 요청하라고 했다. 보훈처에 공문을 보냈지만 보훈처장은 끝내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아, 이거는 이제 장대섭 전 보훈 심사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박승춘 보훈처장이 임명된 후 독립유공자 심사 과정에서 변화가 생겼다고 말한다. 일을 하자 뭐 그랬던 이제 문서인데요. 저희가 이제 심사할 때도 사실 나중에 이 독립운동 공적 외에도 하여튼 뭐 친후관계 없는지 사실 따지거든요. 그래서 거기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뭐 알레르기적인 반응이 있더라고요.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고요? 뭐 이 친일 인명 사전 편찬하는 그 민족문제연구소라든지 하여튼 뭐 친일파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극도로 하여튼 뭐 정오감을 뭐 나타내더라고요. 박승춘 보훈처장은 취임 후 심사위원 10명 가운데 23명을 한꺼번에 교체해 문제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갑자기 23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확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새로 들어간 분들 중에 몇 분, 특히 지금 이제 권희영이라는 분. 예. 모르시죠? 예, 전 뭐 몰라요. 저는 잘 모릅니다. 권희영 교수는 교학사 교과서를 집필한 인사로 친일 문제에 편향된 시각을 가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또 과오로 평가되는 것이 해방 후 친일파 청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청산을 제대로 못했다는 평가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아니죠. 그 점은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잘하신 거죠. 우리가 워낙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양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모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갖다가 다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행정이라든가 뭐 이런 분야에 친일파가 들어가는 것들이 불가피했었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반민특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친일파 청산이라고 하는 작업을 했죠. 예, 지금 반민특위 활동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반민특위 활동을 비난한다 말을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발표를 했었고 비난한다는 것을 발표한 게 아니고요. 예. 반민특위가 상권분립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입장을 밝히신 겁니다. 공 교수의 이 말은 사실일까?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의 아들 정육 씨에 따르면 이승만은 처음부터 친일파 청산을 방해했다고 한다. 국회의장 신익희 그리고 아버지를 경무대로 부릅니다. 좀 살살하자. 그 살살하자고 하는 주문이 악질 친일 경찰들 좀 건드리지 말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인재들이다. 이승만은 심지어 악질 친일 경찰 노덕술마저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친일 경찰이었던 노덕술의 석방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네. 예컨대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이 공산주의자들의 준동이 상당히 심했어요. 예. 그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그 이 정보를 파악해서 국가의 안전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이 경찰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정보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이 활용을 한 것이지 어째서 그걸 갖다 친일파하고 이승만을 연결시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독립운동하신 분들 관련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 인터뷰 요청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던 거였거든요. 아니, 뭐, 인터뷰 더 이상 안 합니다. 예. 아, 인터뷰는 어려우신가요? 저는, 이 기본 원칙이, 그, 네. 토론하는 프로그램 아니면 안 나가요. 예. 궁금한 것만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됐습니다. 예. 악질적인 친일 행위자마저 건국의 일꾼으로 옹호하는 분위기에서 제대로 된 독립유공자 서훈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제에 맞서 싸우다 23년의 옥고를 치른 의병장
백남규 선생의 유족이 참배를 왔다. 그런데 백남규 선생의 무덤 인근에는 일제에 협력해 민족을 탄압하던 친일 인사가 묻혀 있다. 이 안에 아직도 있어요. 또 있어. 그거 당장 파내야지. 나는 지금 내가 그거 안다면은 똥바가지 갖다 퍼대요. 나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더 고생을 한 양반이다. 그거 나라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뭐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이 뭐 자기 아버지도 가냐 부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런 거 지금 밝히겠어요? 그러니까 묻혀있는 거겠지 뭐. 친일 인사가 애국지사 묘역을 차지하고 있어도 그 누구도 뭐라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부은처가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6월 24일 가짜 의혹을 제기한 대전 김태원의 유족 등에 대해 국가보훈처에서 8월 5일에 재심을 마치고 8월 10일에 유족 등록 취소라는 결론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서훈이 치탈된 김태원의 경우 보훈처는 문제가 제기된 지 4년 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광복회와 시민단체가 수많은 증거를 제시하고서야 겨우 서훈을 치탈했다. 보훈처에서 벌써 4년 전 아니겠습니까? 이 조사는 그 시민조사단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2, 3개월 정도면 많은 자료를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공훈심사과 위원님들이 그 훌륭한 분들이 4년에 걸쳐서 조사를 하면서도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로서도 참 의아한 생각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엄격해야 할 서훈 심사가 유족의 양심에 맡겨지고 있다. 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조상이 가짜 독립유공자라는 양심 고백을 했다. 나는 의외인 것이 내가 처음이라고 하니까 의외예요. 이게 진작에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어야 하는데. 김동갑 씨는 최근에 당숙이 남의 독립운동 공적을 위조해 증조부를 독립유공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글쎄 그러니까 그 완전히 도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 당숙이 네. 도용한 것 같아요. 김동갑 씨는 고심 끝에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돌아가신 분들한테 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역사의. 역사를 그 왜곡하는 건 큰 죄잖아요. 역사의 죄인이지. 가만히 있으면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는 명예를 누리고 각종 혜택이 주어지지만 김동갑 씨는 양심을 선택했다. 아이들은 오히려 할아버지 또 자랑스러워하시겠어요. 아니요. 모르죠. 그렇게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더 좋은 일이죠. 잊지도 않는 걸 가지고 내세우는 사람보다는 그 떳떳하게 생각하면 그게 좋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남의 명예를 도둑질한 가짜 유공자가 적지 않다. 독립유공자 김진성 선생의 경우 진짜 후손이 나타나기까지 30년 동안 가짜 후손이 유족연금을 가로채왔다. 김진성 선생은 일제의 밀정을 처단한 죄로 무기징역형을 받고 10년 동안 옥고를 치르다가 해방이 되어 석방됐다. 이후 가족들과 함께 중국 심양으로 이주해 살다가 61년 사망했다. 그런데 아들 세골 씨는 노래방 모니터에서 아버지의 성함이 적힌 현충원 비석을 발견했다. 우연히 그때 이제 노래방 그 기계 이제 배경에 그때는 그 LPG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현충원 국민묘지 거기에 애국지사 묘 김진성의 묘라는 그게 나와요. 우리 아버지 유해는 중국에 있지만 한국 정부에서 그래도 뭐 이제 그 묘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팩스를 넣었더니 답보가 온 것이 이분은 당신 아버지와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온 거예요. 1997년 한국에 와서 확인한 결과 독립투쟁의 공적은 아버지와 같았지만 유족 명단에 모르는 이름들이 올라 있었다. 국민묘지 거의 찾아보니까 그 역사 기록 다 아버지 그 사적이고 그래서 계속 그 보훈처에 찾아가서 이게 잘못된 것이다. 지금 이거 가짜를 그 판매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뭐 몇 번 찾아가도 아예 뭐 얼마나 좀 막 그쪽에서 제가 중국에서 왔다는 그 없인 여기고 그런 감을 느꼈거든요. 김진성 선생은 옥고를 치르다가 얻은 병으로 평생 고생하셨다. 그런데 누군가 염치 없이 그 공적을 가로챘던 것이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그 모습이 항상 몸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모두 뭐 13년간 그 감옥에 오기 전까지 그쪽에서도 그러면서 이제 뭐 마지막에는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지만 여기서 참 살기 힘들고 그러면 어머님 모시고 조선 나라로 찾아가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세골 씨는 각종 증거를 수집하여 8년 동안 호소한 끝에 겨우 아버지의 요구를 안장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의혹을 발견했다. 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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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묘 제가 가서 보면서 그 묘 관리하는 분한테 내가 물었어요. 여기 우리 아버지 묘에 제사 오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뭐 제사 오고 여기서 제사하고서 저 위에도 가서 제사하더라.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여기 168번이고 저기 181번인데 그 묘비 뒤에 이름이 이 사람들 이름이에요. 김진성 선생의 묘지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 애국지사 김정수라는 분의 묘가 있다. 참의부에 소속되어 항일 무장투쟁을 한 공으로 애국장이 추서된 분이다. 그런데 김정수의 묘비에 김진성 선생의 묘비에 올라있던 가짜 유족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정수의 공적은 애국지사 김정범 선생의 공적과 유사하다. 둘 중 하나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세골 씨는 이 사실을 보훈처에 제보했지만 17년째 답변이 없는 상태다. 저희가 뭐 선생님 심정도 알지만은 또 이제 선생님 심정만큼이나 이제 그 선생님 가짜로 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의 가족들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뭐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 잘못되고 뭐 가짜로 이렇게 주장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뭐 법적인 절차를 밟을 생각했지만은 또 둘째 뭐 한 30년 넘게 뭐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사오다 갑자기 뭐 가짜라고 판정이 나가지고 뭐 그렇게 되신 분도 좀 그분들 심정도 저희 좀 배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 아 그럼 죄인이라면 죄인에 대해서 심정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건가? 아 그건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이야 뭐 가짜라고 그러시니까. 아 그건 아니지요. 한 공훈에 지금 훈장이 둘이 나갔는데 명백한 이 가짜 유공자의 그 무덤도 계속 지금 애국지사 묘역에 있고 제가 그걸 판매를 해야 된다고 국가보훈처에다가 계속 그 민원서를 제기하는데도 아직 아무런 변함도 없고 그래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가짜 독립유공자가 애국지사 묘역을 차지하고 떵떵거리는 나라. 그래서 진짜 독립투사는 여전히 설 자리가 없다. 통일돼가지고 서운 주지 말고 통일 되게 되네. 그 앞에 독립을 위해서 한 일이 많으니까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도 다 주고 가지만도 내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주어야 되는데 올해는 우리가
통일도 안 됐고 아무 그것도 없이 이제 그래 기대를 왔냐 지금 통일되면 서운 받는다고 이 통일이 언제 돼 대한민국 이게 이 나라가 이게 참 못된 나라다 이 가는 것도 내가 생각이 난다 가야겠네.